위드 미션 윈. 오늘의 도전 공정 타깃을 맞춰라. 미션이 선수는 30, 40, 50, 60m 간격으로 세워진 타깃 4개를 골프공으로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 단 무한도전 팀은 30m 타깃을 한 번만 맞추면 승리. 기회는 그 팀 모두 6번뿐. 과연 무한도전 팀은 한 번이라도 타깃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세계적인 골프 천재와 겨루는 다섯 무리한 도전. 그 결과가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여기 나오는 게 야드라고요? 오야 죽어. 우리 정말 장난이 야, 일단 말이죠. 저희가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서 과연 미슈엘이 양이 얼마나 멀리 나가는지 저희가 한번 미슈엘이 양의 장타 시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비거리 측정기가 있는데 이것은 야드로 표현이 표시가 된다는 거. 야드. 야드. 야, 일단 연습실. 오야. 야야야야 저. 야, 저거 놓치면 우리 죽는다. 설마 미슈엘이 양이 첼로 치시겠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오야. 자, 긴장된 순간. 예.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300. 이거 사실 말이죠. 저도 골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300야드면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몇 미터입니까? 미터로 따지면. 미터로 따지면은 200. 몇 미터예요? 15배라고 그러시던데. 맞나요? 300야드면 15배면 되나요? 맞죠? 네. 아, 맞답니다. 그러면 290m 정도. 289m. 우와. 자, 다시 한번 보여줘! 아니 저 잠깐만. 메뚜기! 메뚜기! 저 이거는 미쉐리 양이 치기 때문에 제가 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아, 저 추가 그냥. 그거 영광이지 뭘. 몇 번째? 파리채. 신선대. 이거 쳐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친 지가 오래. 아, 보여줘 태형님. 야. 채 놓친다, 채 놓쳐. 채 놓쳐. 피해. 채 놓친다, 저 채 놓친다. 아니, 미쉐리 양도 미쉐리 양이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야. 밖에 나가. 아! 또 대신 좀 해봐. 좀 아. 혼자 있다고 생각하세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이구. 오. 오. 야. 아, 빠르고 있어. 그럼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네. 아, 150야드 나면 웃기겠다. 야. 마지막으로 한 번. 아니 지금 남들이 보면 유재석 씨가 미국에서 오신 줄 알겠어요. 유재석 씨 달라고 그러지. 아, 야구에? 야, 좋아. 유재석 야구에? 야, 좋아. 유재석 병사. 저는. 야, 좋아. 유재석 병사. 저는 골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제가 그것도 땅볼로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준하 씨 구력 5년을 자랑하는 정준하 씨. 저희 중에 제일 잘 찍으시거든요. 제가 체격도 좋으시고. 구력이 5년 됐습니다, 제가. 진짜요? 5년 전에 한 번 치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5년 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5년 치셨다고 그랬잖아요. 5년 친 거죠. 5년 전에 한 번 치고 그런 거죠. 그린 자켓 좀 벗겨줘.
너무 지킨 게 없어. 옷을 혼자 못 벗어. 아, 저는 왼손잡이라. 왼손. 왼손 피즘. 직접 정준하 씨는 본인 채를 집에서 가져오셨어요. 아, 바로 이 채는 5년 전에 빛을 보고 오늘 처음으로 또 빛을 보는. 야, 자리가 너무 좁아. 여기서도 티드라이브를 해, 이걸. 자리가 좁잖아. 정준하 씨, 저희 가운데 골프를 가장 잘 치시는 정준하 씨가 뭐. 부러워. 나도 쳐. 일단 미쉐리 양은 311야드거든요. 와.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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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진짜. 땡! 땡! 자, 다음! 얼음 마신 거 아니에요? 저 그대로 굳었는 줄 알았잖아요. 나 진짜. 저 그대로 굳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카메라 깨면은 10년 장기 계약 맺으셔요. 야, 형! 야, 형! 야, 형! 야, 형! 야, 형! 야, 형! 거기 조심해! 거기 조심하라고, 거기! 왜 그 손에 있어, 이쪽으로 조심해야지. 정말 다시 한 번 시켜주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쪽에 왜 이렇게 신경 쓰네. 떨어졌어. 자, 이제 그만. 저 정준하 씨. 됐습니다. 나 한 번 이거는 나 이미지. 이거는 무기예요, 무기. 자, 그러면은 미셸 리앙과 대결을 할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지금 보시면 말이죠. 우리 미셸 리앙 앞에 무한도전. 색종이에 크게 저희 무한도전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네 분만 성공을 하시면 돼요. 저희들은 저 보시면은 무한도전. 그 밑에 미셸 리앙. 이름이 써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저것만 저희 여섯 명 넣을게요. 한 명만 맞추시면 돼요. 한 명. 정준하 씨, 아까 그 드라이버를 조금만 네. 왼쪽으로 틀어서 네. 조금만 뜨면 저거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잘하세요. 당신 조금만 뜨면 맞출 수 있어요. 조금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불리하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드라이버 친구 봤는데 불리한 거진 않아요. 아, 드라이버 친구 보셨죠? 그렇죠. 일단 그 도전에 앞서서 일단 도전 이만은 각오합니다. 내게 다 칩을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미셸 양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셸 양! 저희 와. 첫 번째. 자, 한번 숨죽여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슬로우를 건 것이 아니고 본인이 천천히 스윙을 하십니다. 박명수 씨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 방에 파이팅! 한 방에 한 방! 잘한다. 자, 박명수 씨, 오, 대단한데요? 자, 다음은 한입니다. 야, 저 어떻게 저거 하지? 그 순간. 참고로 김현중 씨는 드라마를 위해서 2분 정도 골프 레슨을 채는 어떻게 되지 않나? 저희가 좀 그런 걸 아니가 지금 그냥 던져서 현중 씨 그냥 그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느낌으로. 그렇지, 그 느낌으로 공을 끝까지 봐. 공을 끝까지 봐야 돼. 공을
야, 공을 뽑았어. 공을 쏘. 무효야, 무효. 어, 저를 보지 말고 공을 보세요. 자, 편안하게 다시 한번. 야, 이러다가 될 수도 있어. 자, 시작. 그렇지. 어, 너무 받아쓰지 말고. 스윙을 세 번 했는데 공은 제자리에요. 공을 봐, 공을, 공을. 실패. 자, 현중 최수가 하셨습니다. 긴장된 순간. 와, 전 좀 먼데. 저건 어렵다. 이거는 진짜. 그리고 높이도 높이도 있어서 바람도 많이 불어. 위로. 야, 저 어떻게 좀 가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야! 정말 부담됩니다. 나 제일 찍을 할 거야? 저도 잘 못 치지만 제발. 오! 만약에 미쉐리 양이 전자를 성공하면 미쉐리 양이 전자를 성공하면 그대로 그러니까 미쉐리 양 우리는 안 하고요? 그렇죠. 그대로 끝납니다. 우리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합니다. 마지막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타기까지 나비 없게 성공한 미쉐리 선수가 네 번째 타겟 맞추기를 실패한 가운데 무한도전 팀 네 번째 선수 김규정 실패! 미션 위! 타깃을 아싸슬 벗어나 안타깝게 실패! 무한도전 팀 다섯 번째 선수 노홍철 어이없게 실패! 이제 양팀 모두 한 분의 기회를 남겨둔 가운데 무한도전의 에이스 구력 5년의 정준하 골프천재 미쉐리의 자존심을 건 마지막 대전 과연 그 결과는? 정준하 씨! 정준하 씨! 자, 일단 아직 그 미쉐리 양도 지금 몸이 아직 그냥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냥 이게 오늘 처음 해보시는 거라 약간 실수를 하셨거든요.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미쉐리 맞으면 되는 거야? 네. 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안 뻗어도 돼요. 이렇게 톡, 톡. 그렇죠. 이렇게만 당치면 저기 딱 맞는 거야. 바로죠, 바로. 정준하 씨, 긴장된 순간. 정준하 씨! 스윙 좋아, 스윙 좋아. 그렇습니다. 스윙 좋아, 잔디 공 좋아. 걸레가 하나 있어가지고. 공을 끝까지 보란 말이야. 아, 메뚜기야. 자, 뭐라,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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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까지 보란 말이야. 화이팅! 셀자, 셀자수, 셀자.
야야야 아이 야야야 아이 정준하 씨 뭐야 이거 볼도 아니고 말이죠 정준하 씨 뭐야 이거 볼도 아니고 말이죠 정준하 씨 공이 좀 떠야죠 파이팅 아야야 죽지 않아 그거 왜 하는 거야 잠시 후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미집 무한도전 무한도전 멤버들이 열연한 엉뚱함과 엽기적인 2000년 캔디 순정만화의 대가 황민아 작가가 선수 교육해준 무한도전 멤버들의 순정만화 공개 지금 곧 이어집니다